지금 난생 처음 보는 제품 앞에 와 있어요. 이것도 LED죠? 네, LED 예. 맞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나요? 그러니까 대형마트 아니면 네. 운동 실내용 운동 용품점, 아, 용, 네, 예. 나이키, 아디다스, 아, 나이키 아디다스 네. 같은 그런 데서, 아, 여기다가 이제 신발을 올려놓고, 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광고가 네, 흘러나가는 광고 거군요. 흘러갑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만드는데 어떤 기술이 주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마트 이런 경우는 손님들이 막 터치하고 네, 하잖아요. 만지죠. 예, 예. 그걸 보호하기 위해 실리콘 도포를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아, GOB 기술이라고 아, 합니다. GOB 기술. 네. 그럼 다른 타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기술로 만들,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존재하지 저희 않고요. 회사만. 아, 그러면은 LED를 이렇게 딱딱한 이런, 이거 볼펜인데요. 볼펜으로 이렇게 막 찍어도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표면이 매끈해요, 굉장히. 매끈, 저 지금까지 봤던 제품들은 이제 LED 도트 하나하나가 다 손에서 느껴지는데, 이거는 굉장히 매끈한, 마치 디스플레이처럼, 네. 예, 매끈한 느낌이고요. 손에 들리시죠? 촥, 소리가. 딱 매끈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제품을 올려두더라도 손님들이 만졌을 때 괜찮아요. 안전하게, 예,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그죠? 다양한 디자인으로 설계가 돼서 제품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맞죠, 역할을 맞죠. 네. 하겠네요. 일단, ES룸에 밖에 없는 그런 독보적인 제품이에요. 독보적인 제품이고, 리테일이나, 그 다음에 호스피털, 그러니까 병원이나 상점, 그 네, 다음에 상점에서 대형 할인마트, 그 다음에 스포츠 용품점 같은 그런 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제품의 이름은 뭐죠? 트위클, 티커. 티커. 티커 1.9라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피치 수가 1.9예요. 1.9. 아, 티커 1.9가 피치 1.9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밝기가 500. 500 칸델라가 나오는 제품이네요. 그 다음에 길이는 이렇게, 이게 지금 두 개를 붙여놓은 건가요? 두 개를 아, 붙여놨어요. 두 개를 붙여놓고 한 개가 거의 1m 정도. 그죠? 1m 10. 예, 정도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두개 붙여놓으면 이제 2m 2m 20이 20. 되는 거죠. 예. 예. 지금까지 티커 1.9 설명을 드렸습니다.